안녕하세요. 오늘은 반지의 스티커 비밀의 기장을 리뷰해볼 거예요. 짜잔, 요건 스티커. 그리고 넘기면 간단한 소개들이 나오는데 반지랑 뺀돌이 그리고 아빠 엄마 단지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 목표에 대해서 적는 칸이 있는데요. 욕망 목표에는 저는 거울을 사고 싶어서 거울을 사겠다고 이렇게 2차 그려주었어요. 이거 꼭 사고 싶다 하는 걸 생각해봤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화장대를 사고 싶더라고요. 제가 화장대가 없어서 물건을 흘려놓는 걸 아무 데나 흘려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화장대를 사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이 스티커를 붙여주었어요. 이달의 목표가 또 보이는데 1월에는 목도리를 가지고 싶어라고 적어줄 건데요. 저는 이미 목도리를 샀기 때문에 1월 목표는 완료 체크를 해줄 거예요. 2월에는 운동하기. 3월에는 꼭 소풍을 갈 거기 때문에 소풍 가기를 적어줬어요. 생각만 해도 벌써 기분이 좋아요. 일기를 적어줄 거예요. 구름이 뿅! 일기가 뿅!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붕어빵을 먹을 거라고 일기를 적었어요. 그 다음에 붕어빵을 옆에다가 그려줬고요. 따끈따끈, 그리고 하트. 붕어가 이쁘게. 그리고 하트를 하나 더. 너무 추워서 추웠다는 글씨가 얼어붙었다는 효과를 넣어줬고요. 스티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스티커 중에 날씨 추움이라고 있는 스티커가 있는데 그거를 붙여줬어요. 이제 오늘의 한마디를 적을 차례인데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감기 너무 조심하시고 꼭 목도리 같은 거잘 메고 다니세요. 심리 테스트가 있어서 심리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반지한테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 근처나 뺨, 코, 입 근처에 점을 찍는 거였어요. 저는 1번 눈 근처에 점을 찍기로 해서 반지 눈 옆에 점을 찍어주었어요. 동성 친구들에게 신경 써준다면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을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요. 길을 잃었을 때 친구와 약속 잡을 때 어떻게 가야 되는 게 좋을까라는 거에 저는 1번을 체크했어요. 가림 지수가 60%라고 나오는데 길을 잃었을 땐 사람들한테 길을 물어보는 건좀 어렵겠죠? 연애 진단 차트가 있어서 얼른 해봤어요. 진단이 C로 나와서 세련되고 멋있는 애인이 저에게 어울린다고 나왔어요. 그건 아마 호영이 같은 남자친구가 아닐까요? 오, 여기 명함 만들기가 있는데요. 앞뒤를 보니까 뺀돌이랑 반지랑 그리고 웅심이까지 있네요. 저는 냠냠이랑 반지 명함을 만들 건데요. 냠냠이 반지를 또박또박 적어서 잘라줄 거예요. 미리 준비해뒀던 가위로 냠냠이를 먼저 사각사각 예쁘게 오려주면 이렇게 반지랑 분리를 시켜서 냠냠이한테 명함을 주고 반지한테도 명함을 주고 반지 안녕 짠 메모장 페이지가 있어요. 저는 붕어빵을 그려줄 거예요. 오늘 붕어빵을 사 먹기로 앞에 일기에 적어뒀으니까 붕어빵을 사 먹는 걸 잊어버리지 않게 귀여운 붕어빵을 그려줄 거예요. 제가 그린 붕어빵 귀엽죠? 사 먹기 꼭 적어주고 색칠도 노릇노릇하게 노란색으로. 붕어빵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만큼 하트를 꾸셔꾸셔 프로필 적는 칸도 있네요. 아까 일기를 썼으니까 빼두었던 스티커를 붙여줄 건데요. 이제 스티커 비밀일기 리뷰를 끝내볼게요. 여러분 안녕.